오늘은 잘 눌리네. 자, 정적분 두 번째에 대한 주요 문제를 설명할 건데,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주제는 너무 쉽고, 한 가지 주제를 니네가 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내용 설명을 잠깐 하고 갈게.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정적분으로 나타난 함수를 미분하겠다. 네,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 잠깐 봐봐. 우리가 이제 정적분이 들어간 세 가지 종류의 식을 니네가 보게 될 거야. 집중해. 위, 아래가 모두 숫자인 정적분을 볼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밑에는 숫자인데 위에가 문자인 이런 형태의 정적분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밑에도 문자고 위에도 문자인, 자, 이런 정적분의 형태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니네가 얘네들을 볼 때마다 대처해야 될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대처해야 될 방식. 근데 기본적으로 FT의 DT? FT의 DT 이게 뭐 의미하는 거냐면, T축이 있었어요. 여기 FT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식은 이거를 1부터 3까지 적분하겠다. 근데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냥 뭐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냥 다 같은 얘기니까 원래는 이거 다 알고 왔었어야 되는 거지만, 그냥 함수값이 양수면 그냥 넓이라 치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얘는 뭐야? 1부터 3까지의 넓이야. 고정된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상수, 얘는 상수. 그래서 보통 얘는 어떻게 한다? K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 내가 함수 FT를 모를 뿐이지 그거에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계산하겠다. 계산하겠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순대? 내가 모를 뿐이다. 상수로 놓고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얘는 뭐냐? 야, FT를 1부터 시작해서 X까지의 정적분, 넓이를 구하겠다. 근데 X값이 변함에 따라 넓이가 달라지니까 얘는 뭐다? X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뭐다? 식이라고 니네가 판단을 해주셔야 돼. 아, 이거는 수가 아니라 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하는데, 자, 잘 봐. 우리가 보통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X의 신에 1을 대입해. X의 신에 1을 대입하면 1부터 1까지 FT의 DT는 얼마게요? 0이죠? 그래서 적분교를 없애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요거 위아래 같아진 X의 신 1을 대입해가지고 자리를 없애버려. 요걸 하고 두 번째 뭐 하냐? 미분해버려. 자, 요거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죠. 자,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인 이런 식을 미분하면 여기는 T 대신에 X를 집어넣어라. 여기는 T 대신에 X를 집어넣어라. 그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 대문자 FX에서 대문자 FL을 빼. 근데 대문자 FA는 미분하면 사라지는데 대문자 FX는 미분하면 솜자로 돌아오니까 요 친구 미분해라! 라고 하면 X가 뿅! 하고 다이빙 들어가서 바로 FX가 되게 된다. 뭐 요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럼 선생님, 위아래가 둘 다 이거야. 이건 뭐야 그러면? 야, X부터 X 더하기 3까지 적분을 하겠대. 그럼 상식적으로 위아래를 갖게 하는 X값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못하고 그럼 뭐 한다? 미분 정도만 하는 거야. 얘는 기껏 태하는 게 미분이야, 미분. 자, 기껏 하는 게 미분인데, 자, 미분하면 뭐 해라? 위에 거 집어넣고 밑에 거 집어넣고 빼라. 그 얘기야. 얘를 미분하면 원래 원칙은, 자, 요거 적분하고 대입하면 대문자 X 더하기 A에서 대문자 FX 빼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친구를 미분하면 솜자로 돌아온다. 쉽게 말해, 야, 위에 거 집어넣은 FX 더하기 3에서 밑에 있는 X를 집어넣은 걸 빼라. 이게 적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식을 발견했을 때 니네가 취해야 될 행동이야. 위아래가 모두 숫자다. 상수니까 능케이라고 자고. 자, 밑에만 숫자다. 그럼 위아래 같아지는 X 대입해주고 미분해주시고. 근데 위아래가 두 대문자 이상. 그럼 그냥 미분해라. 요것만 니네가 잘 기억해주시면 이 후반부는 그냥 끝이에요. 끝입니다. 자, 지금 내가 다 요 내용만 그냥 정리를 좀 해봐. 요것만 알면은 거기는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결국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자, 우리가 어떤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정적분이 딱 있어. 그럼 그 정적분을 보고 내가 대처해야 될 방법들이 다른 거야. 오늘 출근하는데 선생님 맨날 김신영의 정의의 라디오를 들어요. 91.9에서 그 김신영이라고 개그맨이 하는 정의의 그 있어. 그 라디오 프로그램 있는데 휴가를 갔어. 그래서 이제 막 DJ들이 막 이제 바뀌어서 대타로 나오는데, 근데 오늘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속 코를 마셔. 라디오 하는데 감기 걸렸나 봐. 이렇게 뭐 하다가 이거 있잖아. 계속 코를. 그래서 되게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 특집이야. 자기애가 강한 사람 문자 보내달라 하더라고. 내가 운전 중만 아니었으면 내가 문자를 보냈어. 나도 자기애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을 텐데.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뭐 뭐더라? 뭐 노트북 배경화면은 자기 뭐 초등학교 때 졸업사진이고, 막 뭐 카톡 프사는 중학교 때 졸업사진이고, 뭐 핸드폰은 뭐 고등학교 졸업사진이고, 뭐 태블릿 PC는 뭐 대학교 졸업사진을
박역 배경 근데 그건 좀 내가 볼 땐 자기에게는 좀 약간 병이고 병인 것 같고 이제 막 별의별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 노래가 자기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잔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가 노래를 불러 그걸 녹음을 해서 그걸 들으면서 잔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건 정상이 아니고 아니 자기가 가는 건 선생님 정도 그지? 내가 볼 때는 아 내가 잘 설명하는 거 같아. 요 정도는 자기가 강한 건데 자기 노래를 들어 해서 자기가 듣고 잔다?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정신질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친 거지 그지? 야 간다 잘 봐라. 자 이제 문제를 좀 바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자 잘 봐 쉬워 뭐 쉬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한두 개만 풀고 좀 쉬도록 할게요. 야 위아래가 둘 다 숫자니까 이거 숫자야 숫자 숫자 어? 내가 F를 모르는 것 뿐이지 그 함수를 1부터 0부터 1까지 적분해서 대입하고 뺐으니까 이거 숫자니까 얘를 는 K라고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멀리서 봐봐 FX가 2차함수군 그죠?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뭐 얼마 이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FX가 바로 숫자구나. 초보자들을 위해서 천천히 합니다. 자 FX는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인데 자 볼게 FT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K라 하니까 솔직히 그럴 필요 없지만 초보자를 위해서 변수를 좀 바꿔볼게요. 그럼 FT는 바로 뭐가 되냐면 자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K가 바로 내가 원하는 FT고 근데 그 FT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K다. 내가 지금 방금 쓴 3t제곱 빼기 6t 빼기 k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결과가 바로 뭐다? k라고 하는 k에 관한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산 좀 해볼까? 야 이거 집어넣고 적분하고 대입하잖아? 그럼 1이야. 그리고 적분하고 대입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야. 이거 마이너스 k고 그 친구 k거든? 그래서 k값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계산을 해주시면. 자 그러므로 함수 fx의 식을 완성했다. 3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1이라고 전혀 어려울 거 없으니까 아 위아래가 둘 다 숫자다. 그럼 걔는 그냥 상수일 뿐이다. 그래서 그거 놓고 자 일단 컨셉인 거야. 상수라고 놓고 멀리서 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구나. 그 다음 여기서 집중해서 보는 거죠. 여기만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지워버리고 여기만 딱 집중해서 보는 거야. 아 그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그 결과는 k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뒤로 넘어가서 한두 개만 더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너가 보세요. 자 들어온 게 하나 나와서 그 들어온 거 딱 하기 전에 쉬고 끝나고 딱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뒤로 넘어가면 자 몇 번이 좀 더럽냐면 오케이 딱 요거 하나만 하고 쉬자. 자 문제를 봤어. 자 문제를 보자마자 니네가 딱 떠오르는 거 여기 오른쪽에 적분이 보이는데 아래는 숫자가 위에는 지금 현재 미지수란 말이야. 그럼 이제 먼저 인지해 주실게. 요게 x에 관한 식이라는 걸 꼭 인지해 주셔야 돼. 어떤 함수를 1부터 변수 x까지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 식이란 말이지. 그 얘를 봤을 때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위 아래 같아지는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얘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미분해가지고 x를 집어넣어 버리자. 그 두 가지가 얘를 보자마자 사실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두고두고 써먹으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단계 x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1 더하기 2 빼기 오 깜짝이야 씨 또 또 왜 또 야 아 나 진짜 잠깐 꿈쩍 놀라가고 있어 이게 전기하고 지금 나오냐 하면 나오냐 나오지 이 전기하고 만나면 잠깐만 아, 깜짝 놀래 잠깐만 공포영화 같은 그런 장면 있잖아 지식 걸면서 갑자기 이렇게 전증되고 야 x 대신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빼기 2 더하기 f1이요 0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x 대신에 1 대입하면 요거 사라지기 때문에 자, x 대신에 1을 대입한 결과. 그러므로 우리는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를 확인하게 됐어요. 두 번째 뭐 한다? 미분합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 야, 미분할 때 곱의 비분 같은 건 좀 신경 쓰셔야겠지? 자, 미분하면요. 4, x의 세제곱 더하기 6,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면 fx, 뒤에 거 미분하면 x 곱하기 f 프라임 x. 자, 물어볼게. 요거 미분하면 뭐라고? 요거 미분하면 x가 들어가서 fx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fx랑 fx랑 서로 사라지고요. 이 식 통째로 넘긴 다음에 양변 x로 나눠주시면 자, f 프라임 x가 자, 요거 통째로 넘긴 다음에 x로 나누는 거야. 넘기고 x로 나누면 마이너스 4x제곱 자, 넘기고 x로 나누면 마이너스 6x 자, 넘기고 x로 나누면 더하기 4라는 이렇게 도함수를 찾았고요. 그래서 원래 함수 찾기 위해서 적분합니다. fx는요.
마이너스 3분의 4x 3승에 2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에 자 더하기 4x에 더하기 c인데 자 1에 4의 함수값이 마이너스라는 걸 이용해서 적분상수 니네가 해결해라.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fx식을 찾을 수가 있다. 마이너스의 함수값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잠깐 끊고 가자고. 자 15분 쉬고 계속 풀게. 뭐라 좀 씨. 잘 눌리네 왜? 자 11번에 2번에서 나와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잘 볼게. 니네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요 형태를 좀 많이 보게 될 거야. 지금 사실은 뭐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거 그래서 이 페이지는 하나를 좀 외워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니네가 외워야 되는 자 여기서 이게 뭐 x 빼기 2t가 된다든지 더하기가 된다든지 이러면 다 안 돼요. 빼기인 경우에만 사실은 적용이 되는 건데 요거 좀 적어둘게.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 빼기 t의 ft dt 요거 미분하잖아. 워낙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두는 게 좋다. 미분하면요 요거 사라져요. 이따 보여줄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사실 보여줄 거거든. ft에 dt 되고 요거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요건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자 요거 미분하면 x가 들어가서 얘가 fx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미분하면 그냥 여기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x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 안에 x가 있으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자꾸만 이거 뭐 다이빙에 들어간다 하잖아, 그지? X가 이게 휙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수영장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여기서 그냥. 근데 다이빙하면 머리끼리 부딪히고 다치고 하니까, 니네가 이렇게 뭔가 미분해서 X를 이 안에 들어있는 식에 집어넣을 때는 말이야, 반드시 이 안에 X가 없을 때만 그게 적용이 되거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선생님 보여줄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요거 미분하면 요거 X 빼기 T가 사라지고, 한 번 더 미분하면 X가 들어가서 FX 된다라는 거. 요건 좀, 기억해 둘만 합니다. 그만큼 자주 나오고 그만큼 복잡하니까. 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왜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게 되는지 뭐 그것만 알면 이거 한 두세 줄이면 끝나거든. 설명할게. 이 함수를 미분하면 왜 얘가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과정을 좀 적어주세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 빼기 t의 ft의 dt라고 하는 이 친구를 내가 이제 미분하기 전에 일단 먼저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전개합니다. 그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 곱하기 ft 마이너스 t 곱하기 ft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dt 이렇게 여기는 ft를 전개를 했어요. 그럼 따로따로 계산할게.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자 x 곱하기 ft가 있었고 그 다음에 a부터 x까지 자 t 곱하기 ft의 dt가 있어서 적분 안에 있었던 이 두 가지 함수의 적분을 따로따로 계산하기 위해서 분해를 했고 근데 t에 관한 적분에서 이 놈은 상수로 칙을 받아요. t에 관한 적분에서 얘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서 자 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 x 곱하기입니다. x 곱하기 a부터 x까지 ft dt 남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자 t 곱하기 ft dt다. 내가 지금까지 한 과정은 t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t에 관한 식만 남을 때까지 전개하고 따로따로 계산하고 빼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한 거야. 이제 미분을 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미분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x에 관한 식이 두 가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식은 곱의 미분이라는 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앞에 거 미분하면 1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dt 자 앞에 거 미분한 거죠. 뒤에 건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뒤에 걸 미분합니다. 자 뒤에 거 미분하면 x가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더하기 x 곱하기 fx 다시 한번 앞에 건 그냥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해 들어갔죠. 그래서 fx가 된 거야. 자 근데 이 친구 미분하잖아. 이게 t가 두 개니까 x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게 되면 x 곱하기 fx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fx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남게 된다. 미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객관식이라는 경우는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약간 이게 이제 보호막 같은 개념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 미분에 대한 보호막. 자 미분 빡 하면 이거 깨지고 이거 남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인테그랄 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해두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먼저 이걸 좀 정리하시고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 뭐 한두 줄, 아, 두세 줄. 두세 줄이면 끝나거든. 자 왜 이런 일을 했다? t에 관한 적분에선 미분하기 전에 그 안에 t에 관한 식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런 x가 있어서 이걸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막 가정들을 한 거야. 목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사실 이해를 하기 편하니까. 자 x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전개를 했고 자 사실은 이게 처음 배우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 보게 될 거고 뭐 실제로 시험 볼 때쯤 되면 뭐 누구나 다 외우긴 외울 텐데
지금부터 좀 외워서 풀이하려고 하는 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자, 갑니다. 문제 풀이할게요. 자, 보자. 일단은 이 식을 보면 지금 니네가 이게 이해가 됐다는 가정하에 푸는 거야. 어? 야, 봐봐. 미분하면 x 빼기 t 사라지고 미분하면 요거 되고 요건 니네가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요거 미분 먼저 할게. 미분하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요 x 빼기 t 사라져서 ft의 dt가 이게 뭐가 되냐면 3x의 제곱에 더하기 2ax에 더하기 b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fx가 뭐가 되냐면 6x에 더하기 2a가 된다. 한 번 미분했고 또 미분했고 양변을 끝났어요. 뭐가 벌써 끝났냐. 자, 첫 번째 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인데 오른쪽이 1 더하기 a 더하기 b고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잖아. 얘도 0이에요. 그 얘도 0이고 0이고 자, 여기다가 양변에 x 대신에 1 대입하면 1부터 1까지 적분해가면 왼쪽 0이고 근데 오른쪽은 x 대신에 1 대입하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고 저거 연립해가지고 a값 b값 구하신 다음에 밑에다 집어넣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fx 완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외우지 않으면 풀이가 엄청 길어지는 건데 좀 기억해두자. 알겠죠? 자, 이게 바로 11번 a번. 이제 요거 빼고 나머지는 뭐 오케이 뭐 얼핏 봐도 할만한 문제일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게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요 스타일이자 좀 백조변 스타일 외울 건 좀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외울 건 좀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가자 이제. 야, 이 함수가 x가 5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2를 갖는다. 그 얘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a하고 b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야, 일단 먼저 이 식을 딱 보자마자 하고 싶은 게 두 개 있어야 된다고 했어. 먼저 위아래 집중해줘. 위아래 같아지는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f의 마이너스 3의 결과가 0이 된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양변 미분하면 왼쪽은 f 플라임 x, 왼쪽은 f 플라임 x. 근데 오른쪽은 이제 x가 다이빙에 들어가지니까 3x 제곱 더하기 자 ax 더하기 b가 바로 내가 원하는 f 플라임 x가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선 전기도 안 만나는데 씨. 자, 깜빡깜빡깜빡 환하게 할래 했구만. 이거 액세서리를 바꿔야겠어 이거. 내가 볼 땐 이 액세서리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이러지 마. 진짜로 바보 죽겠는데. 중에 끊기고 난리니. 환하게. 잠시만요. 신호 없음? 뿅! 자, 보겠습니다. 자, 보자.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래하고 위가 숫자고 문자니까 위아래 같아지는 x 대신에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얘가 0 된 거 찾은 거고 그 양변 미분해서 왼쪽은 f 플라임 x고 오른쪽은 x가 여기 있는 t에 들어가서 이렇게 미분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다. 되겠냐? 근데 여기서 지금 봐봐. 5에서 마이너스 32라는 극소값을 간단 말은 그래프의 모양 형태가 이 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32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힌트. 일단은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가 돼야 된다. 그리고 미분한 것에 5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우리가 왜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대 극소로 가는 점에서 미분 개수가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힌트가 세 가지예요. 자, 그럼 이거 양면 적분 한번 해볼까요? 그냥 다 연립은 안 하고 할게. 그럼 fx가 x3승에 더하기 2분의 1 x 다시 2분의 1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플러스 c거든. 그럼 미지수 3개, 식 3개니까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뭐 이런 단순한 문제로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도 계속 연장선이 뭐냐. 이거 봤어. 얘를 봤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자,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인 저 식을 봤을 때 내가 해야 될 건 두 가지. 첫 번째, 위아래 같아지는 x값을 대입해주시고 미분해주시고. 이거는 얘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진짜로. 되게 중요한 걸 지금 설명한 거니까. 자, 밑에가 숫자, 위에가 x. 그럼 위아래 같아진 x값 대입, 그리고 미분 두 가지.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좀 가볼게. 니네가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오히려 더 낫더라고. 풀어보면서 많이 질문하고 하세요. 자, 최대 최소를 떠나고 다 떠나가지고 얘를 딱 보자마자 해야 될 게 두 가지랬어. 위아래 같아지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f 마이너스 1의 결과가 0이라는 사실과 자, 미분을 해서 f 플라임 x가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하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x에 집어넣어서 얘는 바로 1 빼기 절대값 x가
바로 도함수가 되는구나. 요거 보자마자 두 개 생각나야 된다. 그래서 봤어 내가. 야.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얘가 지금 절대값 x를 위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한 거니까 0,1을 꼭지점처럼 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거든. 얘 도함수의 그래프거든. 근데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감소 판단할 수 있댔으니까 집중해봐. 자, 도함수가 음수, 양수, 음수.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된다? 원래 함수.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함수. 물론 이 함수가 2차가 아니기 때문에 3차 함수처럼 그려지진 않겠지만 이런 형태의 그림이 원래 함수 fx의 개형이 되겠다. 근데 x값의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1과의 사이는 어떠한 x는 0부터 출발해서 x는 1을 지난 x는 3까지에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면 0하고 3하의 더 함수값을 비교해 봐야겠지.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은 f1이 자명한 거 아니냐? 그잖아. 최대값은 이 범위에서 x 대신에 1 대입한 게 이 도함수에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했다고. 최대값은 f1이구나. f1도 시로 가볼게. 선생님,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빼기 절대값 치에 관한 적분을 계산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봐봐. 이거 우함수니? 도함수 우함수니?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두 배의 0부터 1까지 1 빼기 절대값 치에 대한 적분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 자 근데 이거 접고 노니까 치값이 양수여서 이거 사실 마이너스 절대값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접고나 보니까 0부터 1까지 구간에 대해서 이거는 항상 값을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1 빼기 치에 관한 적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뭐 나머지 계산 마무리 건 니네가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작점 뭐였다 요거 보자마자 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만 자 위아래가 같아지는 x값 대입해 주시고 미분해 주시고 요게 바로 저식을 봤을 때 우리가 할 일.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원래 함수의 증가감소를 판단하고,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이 나오는 건 언제 최소값이 나오게 되냐. 결과적으로 얘가 사용이 되진 않았지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이번엔 위아래가 둘 다 문자네. 그럼 얘를 보면 니네가 떠오르는 거, 이거는 위아래를 갖게 하는 x값은 없으니, 위아래를 갖게 할 수 있는 x값은 없으니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히 미분하되, 자 미분하면 뭐 한다? 위에 있는 x 더하기 2를 대입한 거에서 밑에 있는 x를 대입한 걸 뺀다라는 거. 자, 양변 미분 들어가시면 f' x는 자, 위에 있는 x 더하기 2가 들어가게 되면 6 곱하기 x 더하기 2에 자, x 더하기 2에서 1을 빼니까 2라는 놈에서 자, 밑에 있는 x를 집어넣은 누구냐? 6x에 x-2라는 놈을 곱해서 빼자. 계산해 주시면 자, 얘랑 곱한 6x제곱에서 얘랑 곱한 더하기 12x가 있었었고 그냥 얘랑 곱한 마이너스 6x제곱을 해주시고 얘랑 곱한 더하기 12x를 해주니까 24x가 바로 도함수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세요. 그러면은 원래 함수인 fx는 원래 함수인 fx는 요거 12x제곱에 더하기 c일 거고, 그래서 얘는 대칭축이 0인 이런 2차 함수가 원래 함수였을 텐데, 자 근데 이 함수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C를 구하긴 구해야 되거든. C를 구하긴 구해야 되거든. 자, C를 구하는 방법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 이거 항등식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F0 구하기 위해서 0부터 2까지 6T 빼기 T 빼기 2를 적분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막 수학적인 어떤 룰에 쌓이지 말고 계산할 수 있는 건 계산하시면 되잖아. 계산해서 결과 나오시면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럼 함수 fx 완성됐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내가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 적분을 봤어. 근데 위에도 식이고 밑에도 식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 미분하면 위에 거 집어넣는 것에서 밑에 거 집어넣는 거 빼라. 자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수투 과정에서 정적분의 위아래가 모두 식인 경우에 적분을 대하는 태도가 돼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대표형 13번이었습니다. 상황 좀 알겠니? 알겠어? 쉽지? 쉽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넘어갈게. 자, 이제 14번 문제. 몇 개 안 남았죠? 14번 문제 풀고 3개 나오면 이제 정적분도 끝이야. 정적분의 활용으로 넘어갈 건데. 자, 지금 대문자 함수를 봤어.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소문자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고 자, 몇 가지 그럼 우리가 또 볼 내용들을 봅시다. 야.
원래 함수 fx가 1,3을 지나니까 f1이 3이에요. 그리고 요거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다 했는데 위아래 대입하는 자 f2의 결과 0이 되게 되고 그 미분하면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소문자 fx가 되게 된다는 거. 왼쪽 미분하면 대문자 f 플러스 x. 이거 다이빙 들어가서 요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드린 거예요. 근데 대문자를 봤어. 대문자가 지금 현재 2차 함수면 소문자인 fx는 몇 차 함수가 돼야 돼? 1차 함수가 돼줘야 되거든. 근데 그 1차 함수가 1,3을 지나. 그리고 대문자가 좀 이거니까 그럼 식을 좀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함수 fx가 뭘 지금 현재 지난다고 했냐면 1,3을 지금 지난다 했으니까 이렇게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 x 빼기 1에 더하기 3이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fx를 정리하면 ax-a에 더하기 3이고 그럼 대문자 fx는 얘를 적분을 해주셔야 되거든. 그럼 얘를 적분해 주시면 자, 2분의 1 ax제곱 마이너스 ax에 더하기 3x에 더하기 c인데 자, 이 친구는 2 집어넣으면 0 되고 1 집어넣으면 0 되고 자, f에 1 넣어도 0이고 f에 2 넣어도 0이고 그럼 두 가지 힌트 이용해서 a하고 c라는 두 가지 미수를 해결하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야. 왜냐면 다항함수라고 했지 얘가 2차 함수라는 얘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려면 대문자 fx가 2차 함수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정확하겠죠? 왜냐면 4차 함수도 이런 모양 될 수 있고 6차 함수도 이런 모양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조금 약간 조심했어야 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다항함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1차 함수 fx에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 라고 시작했으면 사실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봐주자. 2차 함수 누가 봐도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라고 봐준 거야. 원래 봐주면 안 되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자, 두 가지 문제 남았는데 자, 15번하고 16번은 뭔가 좀 되게 복잡해 보여. 왜냐면 루트도 보이고 막 미분한 것도 곱해져 보이고 하는데 아주 쉬우니까 맨날 쉽대. 태형아 그지? 어? 맨날 쉽대 놓고 쉽지도 않아. 그지 형아? 그지? 자꾸 그러지 마. 물어보고 그러지 마. 네가 나중에 혹시 이거 혹시 영상 나중에 보면 아 맞다 저때 내가 있었구나. 어? 옛날에 어떤 자기 이름 막 불러달라고 선생님 저희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막 그러더라고. 어? 유튜브 올린다니까 제 이름 좀 불러달라고. 내가 무슨 유튜버냐? 어, 씨. 옛날에 자기 영상 왜 선생님들 소개 영상 찍을 때 그게 찍을까도 했었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유튜버 뭐 이러면서 해볼까도 했는데 내가 뭐 유튜버도 아니고. 자 보세요. 저거 적분 못해요. 미분도 못하고. 자 이런 유. 야야 봐봐. 우리가 극한에 일단 집어넣어 보는 건데 내가 x 대신에 0 내입었더니 분모 0 되지. 근데 사실은 이거를 분자라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우리가 왜 3분의 x나 3분의 1x나 어차피 이 친구를 분자로 봐야 되는 게 맞다면 x 대신에 0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고 분자도 x 대신에 0 대입하면 위아래 같아지니까 어 형태가 0분의 0 꼴이야. 근데 0분의 0의 꼴은 잘 바꾸면 미분하더라고. 미분으로 바꾸더라고. 0분의 0의 꼴 우리까지 봤었던 거. 어 그러면 이 친구는 적분도 해야 되는데 미분도 해야 되니까 둘이 역연산이니까 둘 다 안 해도 되겠는데. 자 내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의 이름을 소문자 F7라고 이름을 붙이면 분자가 대문자에 X 집어넣은 거에서 대문자에 0 집어넣은 걸 뺀 거고 근데 그 앞에 곱해져 있는 X분의 1이 X로 나누란 뜻이고 그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되거든. 자 내가 이름만 붙여줬어. 한 건 없어. 저 안에 들어있는 놈의 이름만 붙여줬더니 식이 이렇게 변신했네요. 자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네요. X에 0 대입하면 둘 다 0 되네요. 그래서 바로 대문자의 0에서의 미분계수. 근데 대문자를 미분하면 소문자니까 이건 바로 F0이거든. 자 내가 표시한 거에 T 대신에 0 대입해주면 얼마? 루트가 정답이다. 끝난 거야. 역연산이니까 적분도 하지 않고 미분도 하지 않고 게임이 끝난 거죠. 이름만 져주면 된다. 0분의 0의 꼴. 자 리미트하고 인테그랄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으면은 적분도 있는 거고 미분도 있는 거니까 둘 다 하지 말고 알겠지? 이름만 져주면 되겠다. 자 밑에는 16번의 2번도 볼까요? 자 16번의 2번도 뭔가 좀 뭐 복잡해 보여. 잘 들어. 리미트도 있고 적분도 있으니까 이거 작전만 잘 짜면 둘 다 계산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큰 식 있지? 요거 이름을 GT라 할게. GT. 스몰 GT. 자 그러면 적분 여기 보자. 적분 어떻게 되니? 대문자의 x제곱 집어넣은 거에서 대문자의 1 집어넣은 걸 빼고 거기다가 x-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 걔 리미트 x를 1로 보내주시고 응?
얘에서 얘 뺀 게 밑에 없으니까 어떻게 분모 분자에 x 더하기를 곱해 주셔야 요게 바로 미분계수. 자,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다. x 대신에 1 곱하면 2다. 저희는 2 곱하기 대문자의 1에서의 미분계수. 근데 대문자를 미분하면 소문자니까 2 곱하기 바로 g1. 자, 여기다 1 넣어볼까? g, 야, 야, 얘가 g1이잖아, 이게. 내가 뭘 gt라고 쳐내면 gt를 ft의 제곱 곱하기 f't라고 했으니까, 그럼 네가 지금 현재 궁금한 g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g1의 값을 계산해보면 f1의 제곱 곱하기 f'1이거든? 자, f1의 제곱인 4에다가 f'1 곱하면 3이어서 얘가 바로 12. 그럼 얘는 24. 그러니까 사실은 미분, 적분 둘 다 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주제거든. 리미트도 있고 적분도 있는 경우엔 잘 이름만 절 주시면 미분도 하지 않고 적분도 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정적분이에요. 원래는 뭐 내용이 많았는데 구분 구적분 빠지면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